네, 안녕하세요. 집보합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인천 제물포역에 나왔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여기 있는 흰색 예, 3층 건물인데요. 저 위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예, 좀 깎여 가지고 예, 위에 3층 면적은 좀 작고요. 보시면 1층은 지금 창고로 사용 중이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고 건물 외관만 보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내용을 보시고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건물만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비번으로 돼 있고 계단으로 돼 있네요. 예. 정면으로 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뭐 외관은 흰색으로 좀 칠해놓고 어쨌든 여기 뭐 4m인데요. 4m의 코너고 예, 여기는 제물포역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일단 건물이 지금 3층 규모인데요. 이거 보시는 여기 1층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지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35.4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18평, 연면적은 35.3평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1982년이라서 예, 지금 38년 차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을 제가 장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해당 건물 장점은 땅값도 안 받고 파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노후되었다고 해도 예, 이 가격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예,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일단 여기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평당 640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약 65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공시지가가 여기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해 보면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예. 네, 매매가는 얼마냐?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가격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거의 뭐 건물값 없이 아니, 땅값도 안 받고 파는 예, 그 정도의 시세로 내놓으신 예, 시세가 아니죠. 예, 그 정도로 급매로 지금 내놓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쪽으로 쭉 가시면은 제물포역이고요. 예,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뭐 볼링장도 있고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여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가 하나 주택 두 개로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예, 여기는 앞에 4m 도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가 바로 앞에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인재단이라고 있죠. 예, 뭐 유명한데요. 거기 학생들도 많고 일단 여기서 여기 가까워서 예, 어찌되었건 주택 위에 두 개 지금 현재 월세를 지금 내고 있고요. 여기 1층이라고 하는 여기 이게 지층이죠. 여기는 지금 창고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대출은 뭐 1억 1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리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1억 3,200만 원 정도 있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8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증금 800만 원. 월세 9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 95만 원. 월세 95만원 받고 있고요. 수익률 계산해보면 5.7% 정도 나옵니다. 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토지 기준 시가만 계산하면 2억 3천 정도가 돼요. 예, 토지 기준 시가만. 그러면 거의 뭐 시세 이런 급매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지만요. 어찌되었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뭐 외관도 깨끗하고요. 예, 지금 약간 야간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해서 예, 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어쨌든 대지 평수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35.4평 35.4평이고요.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당 매매가는 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평당 700만 원이 조금 넘는 건물이고요. 실투자금 1억 3,200만 원.
월세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주변이 뭐 아파트도 한 30% 정도 주거 형태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상가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직 여기도 좀 개발이 좀 필요한 동네이고요. 어찌되었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역세권이라는 점이죠. 저쪽으로 가시면 주안 아니 재물포역이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예, 보시는 요 코너 건물이고요. 저 위에는 좀 깎여가지고 예, 지금 주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예, 보이시죠?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천 여기 미추홀구 도화동이고요. 예, 재물포역 부근입니다. 예, 코너에 있는 대지 35.4평짜리 건물을 소개해 드리러 왔고요. 지금 매매가는 2억 5천에 나왔습니다. 2억 5천. 예, 여기 4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4m 도로. 우리 재물포역이 상당히 가깝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찌되었건 정말 금매 가격으로 나온 거니까요. 노후된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예, 땅이 35평이 넘고요. 예, 공시지가보다 약간 비싸게 해서 내놓은 예,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예,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매매가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지금 야간이라서 좀 밝게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예, 요 옆에 좀 또 보여드릴까요? 예. 35평이 넘습니다. 대지가. 예. 옆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옆에가 지금 여기 도로, 밑에가 여기 도로인데 도로보다 저기가 좀 낮아서 지층으로 예, 여기 창고가 지금 지층으로 건축물 대장상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세요.